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5레벨에서 그 3개 과목 크레딧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학교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나이대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뭐 프라이머리 스쿨부터 시작해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6학년 또는 7학년, 8학년 조금 이제 다소 늦게 국제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영어가 잘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학교 시험이나 과제를 제출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이제 기본 이상은 한다는 거를 제가 지금 적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분명 어떤 학생들은 대충 뭐 유학을 가면 영어가 늘겠지라는 좀 이런 생각으로 영어를 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가버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잘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정생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이제 그 학년 때가 연락 오는 경우가 뭐 7학년, 8학년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가 이제 좀 이제 편한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언어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영어가 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해서 연락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국제학교 유학 간지뭐 1, 2년 또는 뭐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5레벨 시험을 이미 다본 학생들이에요. 5레벨에서 말레이시아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학하려면 적어도 C 크레딧 5개가 나와야 하고, 만약 디플로마, 이제 전문대 학사 과정까지도 고려한다면 C 크레딧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 이 C 크레딧 개수를 3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 연락이 오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이제 속상해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 뭐 포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5레벨 과목을 뭐 다시 재수강을 할 것인가? 그쵸? 뭐 메이크업 시험을 볼 것인가? 그래서 재시험을 봐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이가 이미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만큼 지쳐 있기 때문에 아, 이 시험을 다시 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 검정고시입니다. 검정고시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갖는데요. 실제로 5레벨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라고 친다면 이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다는 것과 동등한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따로 예비대학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학년으로 바로 진학을 할 수가 있죠. 이 한국 검정고시의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에 두번 4월이나 8월 시험이 있고, 이 검정고시에서는 80점 이상 성적을 받을 경우에 이제 1학년으로 바로 진학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이 디플로마 과정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검정고시의 성적은 조금씩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80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학년을 진학할 수 있는 안전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검정고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쉬운 편이고, 뭐 인강의 도움을 받거나 학원을 가거나 스스로 공부해서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과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IELTS라고 하는 영어 시험인데요. 이때 보통 5.5점 정도 이제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이제 상담을 해서 유학을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이 검정고시를 보고 IELTS를 이제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유학원이기도 하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영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5.5라고 하는 점수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뭐 영어의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의고사를 한두달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5.5는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 5레벨에서 많이 지쳐있는 학생들, 영어의 어떤 기초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지쳐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IELTS 5.5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점수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ELTS라는 점수를 꼭 같이 만들어야 이제 검정고시와 함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5.5를 만들 수 있는 영어 실력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 친구가 기초가 많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기초 수업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IELTS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IELTS는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딱그 기준에 맞는 영어 점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5.5를 만들 수 있을 만큼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저희와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이제 5레벨 성적이 나오는 시즌이고 아마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제대로 준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한 건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샘 영어 유학원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선정해서 대학을 성공적으로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샘 영어 유학원은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유학원입니다. 한국유학협회 정식 등록되어 있는 유학원이고요. 상담부터 비자 수속, 출국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샘 유학과 함께하셔서 꼭 대학 진학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